네, 국내외 증시 할 것 없이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8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까지는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누적 수익률 순위 알아봅니다. 오늘은 2위 주인공이 바뀌었네요. 어제까지 2위 자리에 머물던 장대진 부지점장. 오늘 드디어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20%대 수익 기록하고 있네요. 그 뒤를 이어서 최승현 대표와 박상희 소장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 황유석 대표의 종목 슈프리마 인피니트 헬스케어 두 종목이 서로 순위만 바뀐 채 계속해서 1, 2위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KB 오토시스는 어제보다 한 계단 내려가면서 4위가 됐고요. 김용준 전문가의 일진 디스플레이가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허준 대표의 GI바이오는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현 대표의 변동사항인데요. 크루셜텍 오늘 17,300원의 포트에 편입이 됐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매수 종목으로는 카프로를 꼽아주셨네요. 시초가의 비중 30% 담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오늘장에서 무사히 포트에 안착을 했네요.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웅 차장의 포트입니다. 오늘 손절 처리가 된 두산중공업을 내일 다시 한번 매수할 예정입니다. 1차 매수가는 61,200원이고요. 미체결 시에 대비해서 종가 매수도 고려 중입니다. 네, 출연하지 않으신 분들의 변동사항까지 체크해봤고요. 이제 제 옆에 나와 계신 두 분의 포트 차례대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이거 전문가님 포트부터 볼 텐데 종목별 순위에 무려 세 종목이나 지금 올려놓고 계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1등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봉 차트를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 단기 박스권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주가가 단기 바닥인데, 특히, 이제 그 저희 회원님들은 만원대 부근에 매수해서 기다리다가 상당히 지루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하신 회원님들도 계시고 지금, 더 추가적으로, 그 매수하시고 또, 더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흐름은요, 일단, 최근에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이 종목은 그 일단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수출액이 117억인데 이 중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가와 거래량 모두 단기 바닥이라는 점을 일단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13,000원으로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3,000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려고 하고 목표가는 그대로 2만 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는 적어도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14,500원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이런 흐름이 길어질 수 있고요.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서 14,500원을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손절가는 조금 높이되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실 예정이고요. 또 슈프리마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가격에 손절가를 높이실 예정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슈프리마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증권사마다 지금 슈프리마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영업이익률이 27%고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32%다. 그리고 미국과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미국 시장 진출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성 회복과 해외 시장 개척, 이제 두 가지 호재가 다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뭐 가나와 또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지문 인식 시스템을 또
뭐 수출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실려준 것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14,300원 신고가 돌파 흐름이 내일장에서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역시 제가 볼 때는 그 14,300원 뚫으면 그 다음에는 이 네. 주봉 차트 상으로 보시면 15,000원대, 또 18,000원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목표가 2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네. 슈프리마 지금 13,750원 정도고 수익도 20% 넘게 나신 상황인데 목표가 2만 원 보고 계속해서 지금 보유를 하실 예정입니다. KB 오토시스는 내일 좀 매도 시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그 이제 사실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목표가도 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인데 그럼 이걸 왜 매도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 그 답변은 예상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네. 조회 공시를 했는데요. 이 종목을 제가 처음에 추천해 드리게 된 이유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생산 업체입니다. 물론 한미 FTA 수혜주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에 GM사와 1,300억 상당의 프로그램 패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1,300억은 지난해 매출액이 890억인데 지난해 매출액 대비 146%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미 입도 선매를 했다고 할까요? 뭐 한 해 농사를 다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네. GM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뭐 쌍용차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어서 매출처 다변화라든지 이런 게 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다만 장중에 저희 회원님들은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조회 공시 요구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네.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를 하겠습니다. 네. KB 오토시스는 내일 이렇게 매도 시도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오늘 속썩인 종목 한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주 전자재료. 네, 특별한 악재는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대주전자 재료가 오후 한 12시 반 정도부터 급락을 네.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급락을 해서 하한가로 진입을 하다가 하한가 탈피 시도가 있다가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는데 제가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그 주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이런 악재가 나올 때는 보통은 유상증자를 발표하거나 지분 매각을 하거나 또는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하기 전에는 사실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주담 얘기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 네. 오늘 제가 전화했던 그런 내용의 통화를 100여 통 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오늘 급락한 것인가를 봤더니 네. 외국인들이 4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5만 5천 주를 매도하면서 전일 거래량의 3배가 넘는 거의 142만 주 거래가 터졌습니다. 네. 네,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시기에는 던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제가 보기에는 OLED, 아몰레드 쪽 소재 업체로서 실적도 좋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타이밍이 늦었다고 한다면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낫고요. 만 원대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하시고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이번에 목표가를 낮춰서 네.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일단 매도하고 다시 네. 흐름이 정상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들고 나오신 종목을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좀 오를 대로 올랐고 어제도 이 종목 좀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뭐 정부에서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좀 지금 들어가도 되나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연구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안철수 연구소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뒤늦게 이 대박 포트폴리오에 참여를 해서 네. 이제 그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면 저는 배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1위가 아니면 2위, 3위 이하로는 뭐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그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었죠. 안철수 네. 연구소가. 근데 최근에 한미 FTA 여당 단독 처리 이후에
다시 제3신당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 체제의 염증을 느낀 새로운 세력들이 제3신당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대안은 누구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찌라시에 올랐던 재밌는 얘기를 좀 소개를 드리면 사무실에 뱀이 들어오면 민주당의 경우는 네. 안철수를 부른다 뭐 이런 농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차트상으로는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내일 시초가 부근에 저는 40% 정도 편입을 하고요. 10만 7,400원 신고가 돌파한다고 보고 저는 15만 원대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네, 조금 위험할 것도 같아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뭐 신당설 이런 거는 그냥 아직 소문이고요. 네, 조금 위험할 것도 같네요. 조금 그래도 좀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이제 저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손절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측면인데요. 네. 지금 내일 주가는 아무래도 현재 종가 부근에서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만 원대 장중 변동성을 감안해서 8만 원대가 이탈되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좀 손절가를 좀 더 낮춰서 잡았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중 등락을 이용하는 단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그 전체적인 수익률 면에서 한번 배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내일 신규 매수 예정인데 이 종목 혹시 접근하실 분들은 좀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스크 있는 종목 분명합니다. 그리고 8만 원대의 손절 라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장대진 부지점장의 포트 살펴볼 텐데요. 지금 딱 두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일단 1위 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네, 한 종목씩 보겠습니다. 예. 뭐 항상 저는 뭐 두 종목 정도로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운영하면서 두 종목 큰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대형 종목 위주로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뭐 두 종목 하고 있습니다. OCI하고 삼성전기를 갖다가 지금 편입해 있고요. 50%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그 OCI 같은 경우를 갖다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스팟 가격이 많이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주가가 내렸었죠. 그래서 60만 원 하는 주가가 과거 6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이제 20만 원대에 20만 초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성의 어떤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먼저 내려왔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팟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그 시장 가격을 갖다가 교란시켰던 어떤 한계 기업들 그러니까는 뭐 밀어낼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낮췄던 그런 기업들은 좀 구조 조정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 물량을 갖다가 상당히 증설을 많이 하고 한 이런 업체들이 좀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OCI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임에서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가 보였던 그런 모습과 같이 똑같이 뭐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주가는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머물고 있는 모양이죠. 네. 여전히 이제 뭐 일목균형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위에 구름대가 상당히 있는 모습이라서 쉽게 크게 반등이 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이제 하방 경직성은 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가 자체가 뭐 싸다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19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뭐 그대로 이제 가져갈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반등이 이번에 된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 낙폭 과대에 대해 가지고 주가가 좀 반등할 시점이 조만간에 올 것이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바닥을 탈피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 2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갖다 설정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뭐 큰 이제 박스권의 흐름, 뭐 지수가 박스권의 흐름을 갖다가 뭐 크게 이탈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면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그 지수가 움직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OCI는 꾸준하게, 제가 매매를 갖다가 뭐 손절 나가더라도 다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를 갖다가 지금 편입하고 있죠.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이거는
편입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매매를 갖다가 하면서 지수가 1800에서 1960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두면서 그 주가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좀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전일 이제 좀 반등을 했다가 좀 전일 이제 매도 시도를 했는데 매도 시도가 안 됐고 오히려 이제 다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매도 시도 가격은 좀 유지를 그대로 하겠습니다. 매도를 갖다가 제가 76,500원에 그 매도를 좀 걸었었는데요. 요정모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제 비롯된다고 보시는데요.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차트상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위에 상단 9만원 선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6만원 선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 자체는 뭐 한 그 7만 뭐 한 5천원 좀 넘는 선에서 7만 한 6,5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중간선이 설정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박스권에서 어떤 흐름,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에서 흐른다는 것은 제가 이전에 1800에서 1960 사이에서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갖다 예상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깨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매도를 좀 시도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좀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반등이 되면은 좀 매도를 하겠는데 76,500원을 갖다가 지금 반등 시도 매도가로 갖다가 지금 잡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만약에 주가가 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71,300원. 사실 이제 제가 편입 가격이 초창기에 이제 71,600원에 20% 들어가고 종가에 30% 들어가면서 이렇게 50% 채웠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71,600원에 좀 아래로 하나는 71,300원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일단은 저점 갱신으로 보고 매도를 하고 다시 밑에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71,300원을 갖다가 좀 그 손절가를 좀 수정하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그렇습니다. 뭐 재미가 없는 뭐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수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23% 좀 넘는 수준에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20%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시장도 수익을 내기가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한 6개월의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주가가 좀 이제 다시 반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2월까지는 좀 재미가 없겠지만은 뭐 내년부터는 좀 재미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12월까지는 좀 잘 참으시고 계시면은 좋은 시장 만나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CI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실 예정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조금 높여서 가격 조정을 하실 예정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